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열꼬마 인디언과 총장님이란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아빠, 우리는 말씀쟁이 열꼬마 인디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2, 3, 4, 5, 6, 7, 8, 9, 10. 10명 맞네요. 드렁드렁 쿨쿨 무엇인지 열이 좋아하는 총장님이 낮잠을 자요. 열꼬마 인디언은 한꺼번에 소리를 높여 히야호. 총장님이 그럼 깨시겠어요. 총장님이 지자 하고 열꼬마 인디언들. 무던지 숫자 10개를 좋아한대요. 이 총장님은 과당 열꼬마 인디언을 끼끼까 키드키드 말썽쟁이 열꼬마 인디언 때문에 총장님은 엉덩이가 후끈후끈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요. 너희들 맛에서 말썽 부리지 말고 수박 같아서 놀아. 그리고 돌아올 때 수박 10통을 따오너라. 지금 지켜서 도망가는 건가요? 열꼬마 인디언들은 늘이 수박밭에 모여요. 우리 술래잡기 할래? 좋아. 좋아.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한 명은 술래, 나머지는 아홉 명은 꼭꼭 숨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열꼬마 인디언은 목이 말라요. 수박 먹고 하자. 우리 둘이 수박 따올게. 그래, 좋아. 나머지 여덟 명은 나무 그늘에서 군침을 꼴까? 와사 냠냠냠 수박이 참 맛있어요. 열꼬마 인디언 두 명이 수박 따러 갔죠. 고기 잡으러 강가에 갈래? 그래, 좋아. 세 명은 강가로 달려갔어요. 나머지 일곱 명은 나무 그늘에서 콜콜 색색 낮잠을 잤어요. 너기 세 명은 물고기를 따라가고 너기 나머지 일곱 명은 낮잠을 자네요. 텀벙텀벙 소리에 더위가 도망가요. 새꼬마 인디언은 시간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가재가 네 마리, 붕어는 여섯 마리, 모두 열 마리나 잡았네. 여기 가지들이고 붕어가 어디지? 아, 붕어구나 이게 다. 붕어도 여섯 마리 이렇게 잡았네요. 가지 잡는 것도 어려운데 잘 잡았네요. 어, 큰일이다. 벌써 깜깜해지기 시작하는걸? 강가에 꼬마 인디언들이 허둥지둥 낮잠을 자던 꼬마 아이 인디언도 허둥지둥 모두 수박 끝으로 달려가요. 수박 한 통씩 나르자 낑낑 영차. 열꼬마 인디언은 마을로 돌아와요. 수박이 모두 몇 명통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그란 수박 다섯 통에 길쭉한 수박 다섯 통이에요. 뭐라고? 수박이 다섯 통이라고? 뭐든지 열이 좋아하는 총장님이 화가 났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그란 수박 다섯 개와 기축한 수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다섯 개. 합하면 열 개죠.
내가 수박을 영통이라고 따오라고 했는데 다섯 통이나 밖에 안 따왔단 말이야? 황 초장님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종자님이 동그란 수박 다섯 통에 길쭉한 수박 다섯 통을 합하면 모두 열 통이잖아요. 열 꼬마 인디언은 깔깔 깔깔 까르르 웃었어요. 총장님 부끄럽나봐요. 계산을 잘못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말 많네. 총장님은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로 열 꼬마 인디언은 날마다 밭에 가요. 열 꼬마 인디언은 신나게 노느라 말썽 부릴 틈도 없어요. 이제 인디언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끝. 네, 오늘은 제가 열 꼬마 인디언과 춘장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